태백은 겨울철 최고의 관광지로 유명한데요. 눈 축제를 앞두고 태백산은 벌써부터 겨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.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눈 덮인 겨울 태백산. 산세가 험하지 않은 데다 등산로도 길지 않아 겨울철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. 휴일과 주말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등산객이 몰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좀 오다 말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눈이 많이 그래도 바닥이 많이 깔려 있어서 지금 풍경도 되게 좋고 되게 올라오는 게 보람이 느껴집니다. 낙동강의 발원지 황제연못은 밤마다 별천지로 바뀌는데 형형색색의 조명이 겨울밤 볼거리를 선사하는 별빛 페스티벌도 지난달 시작했습니다.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23일 시작됩니다. 찾아오시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발 855m 추전역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눈꽃 열차까지. 계속되는 한파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겨울도시 태백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.